안녕하세요. JM 게임 연구소입니다. 오늘 LCD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한번 해봤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아케이드 바탕 듀얼 스크린 모드고요. 이 케이블이 EP 케이블입니다. EP 케이블로 가가지고 요 컨트롤러 케이블이 있고요. 이 부분이 12V로 돼서 보드 12V로 연결을 돼 가지고 켜집니다. 그 다음에 HDMI도 이쪽 부분 메인 HDMI로 연결이 돼 있고요. 이로써 붙어 있는 바탑이 아닌 따로 떨어져서 뭐 거리 제한 없이 떨어져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듀얼 스크린이죠. 이 보시면 이 전원 끄고 이 전원 키면은 동시에 나옵니다. 이게 동시에 나오죠. 듀얼 바탕. 그러니까 알리에서 판매하는 거는 뭐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양옆으로 되어 있는 바탕을 판매하는데 그거는 제한적이잖아요. 덩치 큰 성인이 뭐 옆에 붙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, 거의 해봤자 뭐 어린이들이 할수 있는 수준이고,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거리 제한 없이 그냥 따로따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바탕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, 이거를 이제 재료만, 이 바탕, 재료만 만들면은 이제 2인 바탕을 할수 있죠. 제작을 다 하면은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